하반기보다는 작년부터 토끼띠가 좋질 않습니다. 토끼띠가 좋질 않았고, 내년에도 뭐 썩이나 토끼띠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아주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용띠가 올해 해운년에 운이 든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. 용띠, 원숭이띠, 또 쥐띠가 운이 든다고 했는데, 그 쥐띠도 운이 들면서 쥐띠가 내년에는 많이 좋지 않습니다. 금전 운이나 또 건강 문제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20년도 하반기부터 건강이나 금전 운, 가정적으로나 바깥에서 어떤 사회생활이나 모든 걸 조심해야 될 뿐이, 전반에 얘기했듯이 운기가 좋으면서도 해운년에 충이나 원진이 끼기 때문에 쥐띠가 건강 문제, 금전 문제, 운이 들면서도 애군이 먼저 치기 때문에 그때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. 2021년도에 하반기에 안 좋은 분들은 쥐띠도 안 좋지만 말띠도 좋지 않습니다. 말띠도 2021년도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, 특히 차 사고나 몸에 흠나는 일이나 먼길 가는 거나 모든 걸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. 토끼띠도 이렇게 뽑아주셨는데, 토끼띠는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좋아하세요? 해운년에 맞춰 육갑이나 또 역술이나, 예를 들면은 글로 푸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. 이 신점으로 볼 때에는 토끼띠들이 운기가 가정으로 편치가 않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, 이런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. 그러면은 이 조심해야 되는 띠들에서 이렇게 뽑아주셨는데, 이 조심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안 좋은 걸또 막고 갈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? 막고는 꼭 굿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첫 번째는, 안 좋을 해운년에는 크게 무리수 있는 일을 벌리거나 또 결정적으로 확고하게 결정을 짓는 거나 이런 거는, 혼자 결정 짓는 것보다는 또 선생님들이나 또 철학, 역술, 무속에 계신 분들,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이 뽑아주신 이 쥐띠, 토끼띠, 이 말띠 분들은 2020년 이제 2020년 후반부터 2021년 초반까지는 좀 일을 좀 벌리지 않는 게. 네. 그리고 묘를 옮긴다든가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건 좀 그만한 것이 좋겠습니다. 결혼은 굳이 이제 생일달에 의해서 항상 사주를 보면 신점이기 때문에, 철학이나 역학이 아니기 때문에 생일달을 보고 신점으로 이제 접신을 받아서 궁수를 받는데요. 무당들이 거의 다 받는 것이 접신이라고 합니다. 신의 접신을 받아서 조상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, 또 생일달이 바뀌어서 그분이 무예무도로 넘어가는 경우는 있지요. 말띠, 쥐띠, 토끼띠는 다 그렇다고 100%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생일달에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집을 짓거나 묘자리를 옮기는 것도 꼭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, 또 돌다리도 돌려본다고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한번 해보시고, 그리고 옮기거나 집을 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건강을 항상 주의하시고, 또차 사고를 항상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